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8일 새벽 4시 16분입니다. 저는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조갑제 TV 동영상에 달려있는 주옥과 같은 댓글들을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글을 소개해 드리는데, 왜 이날이 이 순간이 행복하냐 하면은 좋은 글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 애틋한 마음, 절박한 마음, 그러나 항상 따뜻하게 인간을 보는 시선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좋은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황영웅 팬들을 민들레에 비교하고 싶어집니다. 민들레 모임이라고 그럴까요? 선한 마음을 민들레 씨를 뿌리듯이 여기저기 퍼뜨리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기 소개할 때 제가 거기 이름이 밝혀져 있으면은 이름을 소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 전 재래시장 안에 한 가게에서 황영웅님 노래가 계속 나오길래 처음엔 길가에서 듣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노래에 끌려 많은 분들이 모여 있더군요. 너무 기뻐 울컥하더군요. 그분들이 다 황영웅님 팬들이었어요. 빠른 복귀를 응원하더군요. 다들 같은 생각에 눈물 났어요. 사장님이 대단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노래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희귀한 장면입니다. 독립운동한다는 말씀을 누가 하고, 저보고 독립군 대장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이 황영웅 노래를 틀어놓은 이 사장님이 독립군 한 소대장 역할을 하셨군요. 순덕이라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도 선생님 방송 듣고 눈물이 맺히네요. 황영웅님 노래는 하루 종일 들어도 들을 때마다 그 감성과 깊이와 생각하는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중독되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중독되었다는 말은 아주 점잖게 하신 말인데, 금단현상을 느끼는 분이 많은 듯 합니다. 순자라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기자님, 제 방을 보고 있네요. 전 암투병, 우울증, 이런 고통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황영웅님의 노래에 끊을 수 없는 마약과도 같은 제삶 속에 차지하고 있는데, 투병 중이시거나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얼마나 황영웅 씨 노래 못 듣고 못 보는 이런 고통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빨리 황영웅님 볼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이름은 밝히지 않으신 분이 좀 길게 쓰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이면은 선생님을 접합니다. 황영웅님의 노래 첫 소절만 들으면 가슴은 이미 미어지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지금도 선생님을 접하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 못하고 있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심한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낼 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황영웅님의 노래로 우울증을 치유하며 그 예쁜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그를 보는 희망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느 잔인한 유튜브 무분별한 폭로에 견디지 못하고 하차한 황영웅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다 못해 찢어집니다.
너무도 간절히 보고 싶어요. 저는 70대 중반으로 유튜브가 뭔지 댓글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황영웅이란 무명 가수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댓글도 난생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는 생을 죽는 날까지 우리 영웅님 노래로 희망과 위로를 받으며 살다 가는 게 소원입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황영웅 그리고 조갑재 선생님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난생 처음 댓글을 쓰게 된 분이 이렇게 멋진 글을 쓰셨습니다. 소원이 황영웅 노래를 여생에 계속 듣고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생을 죽는 날까지 우리 영웅님 노래로 희망과 위로받으며 살다 가는 게 소원입니다. 이 소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는 댓글을 잘 올리지 않는 편인데 글을 안 올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린 글들을 듣고 있으려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모든 사연들이 저의 마음과 같음을 공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황영웅님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라서요. 선생님 그리고 우리 영웅님을 응원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기쁜 일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팬분들께서 황영웅님을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 하십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또한 내가 엄마 노래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아기가 되어가고 있네요. 너무 보고 싶어요. 짠하고 나오시는 날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조갑재 선생님의 훌륭한 말씀에 위로를 받고 보고 싶은 마음 꾹꾹 누르고 참고 기다립니다. 너무나 순수한 글입니다. 엄마의 노래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아기 심정이랍니다. 대중가요는 전혀 듣지 않고 찬송가만 듣던 제가 처음으로 그의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애잔함과 짙은 호소력으로 부르는 그의 노래 속에 기사 내용과는 다른 그의 인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의 노래를 모두 찾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처럼 독립투사의 정신으로 아닌 것은 아님이 될 때까지 이 가수를 구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구하는 모습에 지금도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사를 보지 않았다면 그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텐데 그의 노래를 듣고 그의 노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 혼자 말로 영웅아 너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중얼거립니다. 영웅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께서 독립군 대장이 되셔서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다음이란 분입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세상사 다 겪으신 분들 아닙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고생도 안 해봤고요. 나라에 큰일도 안 당해 너무 모릅니다. 자다가도 어르신 말씀 들으시면 떡도 생깁니다. 저는 어려울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 자식들은 좋은 말도 잔소리라 말을 못합니다. 이런 하소연도 황영웅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틀어놓을 공간이 생겼습니다. 용해란 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일과를 시작과 함께 선생님을 뵙고 있습니다. 방송에 선생님께서 나타나는 순간 든든한 생각과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팬들의 글을 읽어주시면 들으면서 또 감동받아 울고 웃곤 합니다. 우리 황영웅님을 보지 못한 지도 두 달이 되었는데도 처음처럼 보고 싶고 그립고 하는 마음은 차도가 없답니다. 더 애절하기만 하답니다. 댓글을 보니 모든 팬들이 다 그렇더군요. 이 나라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속상함을 억누르며 살아야 하나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포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의 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정의로운 논평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4월 9일 영동고속도로 덕평자연휴게소에 내리는데 황영웅님의 노래가 흘러나오더군요. 너무 감격스러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들었습니다. 안 볼 때 없을 때 3호 인생아 고마웠다 세 곡이 연속 나와 끝날 때까지 듣고 왔습니다. 휴게소에서 나오는 황영웅님의 노래 목소리는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우리 가수님 응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영웅님은 노래를 부르기 위한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국민교육헌장 같습니다. 금도 두드리면 더 단단하게 빛이 난다지요. 우리 영웅님도 더욱 큰 가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질투가 심한 것 같습니다. 영웅님 반드시 무대에 다시 설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조갑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매일 일과를 조갑재 TV를 보면서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팬님들의 편지를 읽어주는 내용이 황영웅님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듣고 감격하며 눈물이 납니다. 노래해야 할 영웅님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는 심정은 오죽할까요? 우리 가수님의 노래를 듣지 못하는 팬들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고 황금 보이스의 매력의 힘을 지니고 있는 노래에 푹 빠져 살고 있어요. 행복전도사 우리 가수님 무대 복귀하는 날까지 울산에서 끝까지 응원합니다. 건강관리, 목관리 잘하시고 환한 미소로 우리 곁에 오실 때까지 황영웅님 파이팅. 희정이라는 분입니다. 조갑재 선생님 진작에 알고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언론인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한 곳으로 치우치고 저의 이념이 있는 사람이었던데 선생님으로 인해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끝까지 황영웅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독립투사들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유관순 열사라고 우리 막내 아들이 귀엽게 놀려대는군요. 제가 성이 육아입니다. 또 다른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쩜 하나같이 작품 같은 글을 적으시는군요. 감탄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어두웠던 시절 살아오신 분들, 현 젊은 세대 모두 황영웅 노래 감동받고 좋아하는데 저질 유튜브, 엉터리 MBC는 왜 젊은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그 작자들은 외계인 괴물입니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바다 이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킴 좋겠습니다. 저는 실화탐사 때 이후 MBC 절대 안 봅니다. 비록 혼자지만 나와의 약속, 분노의 표출입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MBC를 안 본다는 나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귀숙이란 분입니다. 읽어주시는 글들이 제 마음을 대변하는 듯해서 눈물이 핑 도네요. 나도 모르게 독립투사가 되었네요. 위로받는 노래 듣고 싶어서 힘껏 응원하면서 기다립니다. 재야란 분입니다. 노래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풍덩 빠지게 해놓고 TV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리더니 금단현상, 패닉상태,
노래 들으며 달래며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어릴 때일 가지고 우승자를 끌어내리는 비정상적인 이 시대가 훗날 회자되겠지요. 거물급 스타 탄생의 비화, 이것 또한 운명이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혜정씨입니다. 불트 황영웅을 보았다면 완벽한 노래도 노래지만 그의 진실함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단한 번만 노래가 절실했던 천재 가수, 왜 이런 별거 아닌 유튜브에 세계적 국위를 날릴 보배가 왜 이리 가슴 아파해야 하는지 응원합니다. 끝까지 진실이 통하는 날이 꼭 오길. 저런 유튜브는 반드시 부메랑 받기를. 그 사람은 자식도 없나 보네요. 해숙씨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대한민국은 발전합니다.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팬들은 뭉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못 찾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왜 황영웅님 재능에 태클을 걸까요? 그가 정치인도 법관도 아닌 평범하고 소박한 한 청년이거늘 문화계에서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황영웅 재능을 밀어주세요. 영미 씨는 짧게 우리 독립운동합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천재 가수 황영웅님 죽기 살기로 지켜냅시다. 대한민국 보물입니다. 송희 씨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황영웅 가수님이 저희 두 아들보다 낫습니다. 두 아들은 전화도 없고 얼굴도 못 보는데 우리 가수님은 감동적인 노래 들려주시고 다시 보기로 우리 가수님 매력적인 모습을 매일 볼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들보다 낫답니다. 황영웅, 내 아들보다 낫다. 제니란 부릅니다. 사람들이 미쳤나 봅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르겠다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황영웅만큼 어릴 때 싸우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에스란 부릅니다.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 70대 노인이랍니다. 선생님 유튜브 보는 분 모두가 하나같이 선생님을 닮는 것 같습니다. 한분한분 얼마나 그렇게 박식하신지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행복 전도사 같이 보입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라스베이거스에서 듣고 계시는 S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몇 시간 뒤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